이번에는 네. 선생님 칼침 맞을 뻔한 썰. 제일 난감한 게 딱 하나가 있어. 제일 난감한 거는 이 불륜 들어왔을 때 꼭 여자는 남편 잡아달라고 하고 남편은 여자 잡아달라고 하고 응? 애동때지. 이거는 애동때 썰이지. 애동때 썰. 여자가 왔어. 와서 자기 남편 좀 잡아달래. 지금은 좀 가려 솔직히. 왜, 옛날에 당했기 때문에. 그전에는 진짜 어디에 있는 것까지는 다 보여줬으니까.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다 얘기해줬어. 어떻게 되고 어떤 여자를 만나고 어떻다는 거. 딱 1년차 됐을 때인데 그때는. 그래서 다 얘기를 해줬는데 한 달에 딱 들어오는데 하나가 들어오는데 느낌이 싹한 거야 그냥. 남자가 들어왔는데 그럼 나한테 죽일 듯이 달라들더라고. 알고 봤더니 들킨 거지. 왜 들켜서 난 지가 하지를 말아야지 왜 나한테 와갖고. 안에서 안 걸렸으면 됐는데 나는 가르쳐달라고 해서 옛날에 가르쳐준 것뿐이지. 근데 지금은 안 가르쳐줘요. 그런 사람 와도. 그래서 진짜로다가 남편이 와서 죽일 뻔해서 나를 멱살 잡아갖고 너 죽인다고 한 이틀을 쫓아왔던 것 같아. 두 번은 울지 왔다가 그게 결국은 못 살아 둘이. 제발 좀 불륜짓쯤 하지 마시오. 무당한테 죄는 아니야. 무당은 전받은 죄밖에 없단 말이야. 모르겠어요. 지금은 많아. 솔직한 얘기로 전보는 사람들 불륜들 많은데 제발 좀 걸리지 마셔.